이분은요, 이태원 클라스에서는 금수저 망나니, 섹시한 빌런 장근원을 삼켰고요. 유미의 세포들에서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놓친 구웅을 삼켰습니다. 새 드라마 재벌 X형사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되는 배우, 소화하지 못하는 역할이 없는 배우 안보현 씨와 함께합니다. 자, 제가 아는 남자 중에 가장 남자 배우 안보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딘딘의 뮤직하이 청취자 여러분, 배우 안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늦은 시간인데 또, 그리고 오늘 축구하는 날인데 또 나와주셔가지고.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진짜.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저 사실 제 이번 주까지 저는 뭐 게스트 나오는 거를 꼭 확인을 잘 안 하니까, 근데 갑자기 SNS에 배우 안보현 갑자기 뮤직하이, 그래서 나 어? 이랬는데 저 몰랐어요. 아예 형도 연락을 안 해가지고. 나는 당연히 딘딘 씨가 네. 말을 했나 보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제일 최근에 만났을 때 한번 나와 이러면서 맞아. 내가 홍보해 줄게 막 이렇게 그런 말 했던 기억이 그렇게, 안 나시나 봐. 내가 그렇게 거들먹거렸나? 네. 아니야. 내가 분명 그 이야기했어. 내가 이랬어. 어 형 SBS면 우리 라디오 한번 나와 해가지고. 우리 거 나오면 다 돼.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나 그때가 좀 후반부였나요? 그랬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어떤 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최우진님이 고3인데 아침 8시부터 스카이에서 공부하다가 안보현 배우님 나온다고 해서 차에서 들으면서 집 가는 중이에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스카가. 아, 오케이. 몰랐어? 알았어? 지금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스카가 무슨 되게 학원 이름인가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스터디 카페에서 하다가. 아이고. 5822님이 축구는 제방 볼게요. 내가 안보현을 또 언제 봐? 라고.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라도 너무 감사하다. 저는 축구를 그래도 혹시 어쨌든 전 국민이 지금 축구를 볼 테니까. 그럼요. 청취자분들 빼고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우리가 상황을 또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무음으로 살짝 올려놓을 생각이긴 합니다. 예. 저 한 말 늦었네요. 보진 않고. 아, 네. 네네. 그랬네요. 전 집중하겠습니다. 네. 안광현님이 저랑 이름이 딱 한 글자 차이인데 왜 그렇게 우월하신가요? 부럽네요. 웃음. 아닙니다. 2378님이 나에게 도파민은 안보현뿐. 아니 제가 요즘 형 운동했으니까 또 막 그런 몸에 막 건강에 좋은 약간 체력 회복하는 데 좋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찬물 샤워 하셨죠? 저는 아까 전에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전 마지막을 항상 찬물로 해요. 지금도? 몇 년? 여름이든 겨울이든 어릴 때부터 항상. 운동할 때부터 쭉 들여온 쭉. 습관이에요? 쭉. 아 그래. 이게 이 건강한 남자들은 한다니까. 아 그리고 서울에서 자취를 할 때 그 온수 트는 것도 아깝고 그리고 온수 틀고 마지막에 나갈 때 춥잖아요. 온수를 씻고 나서 찬물로 씻고 나가면 안 추워요. 근데 방안이.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찬물 샤워의 정석을 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 아 어떻게 저는, 하는 어떻게? 저는 마지막만. 그러니까 샤워 다 하고 네. 마지막에만 찬물을 이제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저의 그냥 상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혼자 하는 생각인데 피부가 탄력을 좀 유지하려면 마지막은 찬물로 모공을 다 쪼여야 된다. 근데 그거 되게 엄마 되게 어른들이 하는 그거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모공 연 다음에 딱 끝 다음에 찬물로 하면 모공 다진다고. 아 근데 실제로 찬 게 닿으면 모공이 육안으로 보여요. 근데 최고 다닐 때도 찬물로 샤워하는 거를 좀 권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열이 몸이 열도 많고 열이 안 빠지다 보니까 그럴 때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듣다 보니까 그러네. 내가 루틴처럼 항상 마지막은 찬물로 하는구나. 최소한 30초 이상은. 오, 진짜? 네, 항상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찬물 샤워에 좀 꽂혀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거든요. 남자다운 척을 하고 계시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도파민이 자연적으로 이게 생성이 된다 그래가지고. 오. 아니야 어제 하루 한 거 아니에요? 저 지금 3일째예요. 연달아 3일째. 아 3일째요? 3일째. 오늘은 타이머 맞춰서 1분 30초 했어. 그리고 코로 두 번 숨쉬고 입을 한 번 뱉는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그래서 지금 약간 그 되게 굉장히 사람이 좀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나쁘지 않죠. 네. 지난번에 봤을 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그때는 뭐 많이 힘든 상태로 만났으니까. 1박 2일 갔다가 바로 와. 맞아요. 김진희님이 좀 전까지 근데 이거 재벌 X 형사라 그래? 아니면 재벌 형사라 그래? 근데 재벌 형사라고 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원래는 본제는 재벌 X 형사예요. 재벌 크로스 원래 영어로도 플렉스
엑스 크로스 그다음에 폴리스 뭐 캅 이렇게 되는데 편하게 재벌 형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좀 전까지도 재벌 형사 보고 있었어요. 본방 재방 3방 계속 보고 있어요. 9913님이 지난주에 진희수 피습당했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이거 딘딘 씨 아니에요? 지금 아까 나오자마자 버선벌 나와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누구야? 아니 근데 조수 아니야? 뭐 이런 말 했는데 제가 약간 그걸 느끼긴 했어요. 아, 이 형이 감독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나한테도 안 알려주더라고. 계속 돌려서 막 아, 그 사람은 형 조교는 아닌 것 같아.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계속 이런 식이야. 너무 화가 나더라고. 한 명의 시청자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얼버무리다가 한 명을 알려줬는데 범인을 내가 볼 때 거짓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번 주에 본방 보고 바로 형한테 연락할 거야. 거짓말이었네 이렇게. 전 근데 거짓말 잘 못하는 거 알죠. 그래서 좀 티나긴 했어요. 그래요. 네. 오부를 보시는 걸로.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나오시니까 그리고 또 제가 어쨌든 사실 제 지인들의 드라마를 잘 못 봐요. 그렇죠. 바쁘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제 이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아, 그치. 뭔가 저는 또 드라마 한 번 보면 이렇게 촥 빠지는 타입이라 이 캐릭터를 이 사람한테 이렇게 씌워서 볼까 봐 잘 못 보는데 이번 거는 제가 그래도 아 봐야겠다 했는데 우리 제작진도 회회 이렇게 회차마다 다른 스토리 펼쳐지니까 편하게 볼 수 있을 거다 이래서 어제 다 봤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야. 확실히 네. 조금 남성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간단 명료하잖아. 네, 간단해요. 또 여성분들도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자, 이은채님이 문자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해주셨는데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안보현 씨와 함께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거 아니면 뭐 미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이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1077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평소 이 시간에는 주로 뭐 하세요? 사실 계속 촬영을 제가 데뷔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 진짜 작품 많이 했어 바쁘게. 그렇죠. 11시에 퇴근을 하면 12시 운동할 때도 있고 반대로 8시에 끝나서 빨리 운동을 끝내고 뭐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넷플릭스를 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딘딘이랑 함께 하고 있네요. 어때요 이 DJ석에 앉아있는 저의 모습? 근데 사실 조금 사람이 SNS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스토리는 항상 올리잖아요. 그 그래서 항상 올리죠. 어색하지도 않고 밖에서 중저음인 목소리를 듣는데 약간 텐션 높은 딘딘이 아니라 되게 분위기 있는 딘딘을 보니까 또 좀 어색하기도 하면서 좋네요. 아니지 약간 우리 그 백패커 촬영할 때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요리하다가 이제 조금 쉬는 시간에 이제 뭐 어디 좀 앉아 있을 때 있으면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 약간 그때 톤이잖아. 약간. 근데 청취자분들이 딱 지금 좋아할 목소리 톤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랑 안보현 씨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패커라는 예능을 함께 하면서 친분이 생겼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친분 있는 게스트들이 나오면 꼭 하는 질문이 있는데 아, 보현이 형한테 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자, 딘딘의 첫인상 어땠는지. 첫인상? 네.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처음 대면했을 때 첫인상이 있고 아니면은 뭐 매체를 통해서 먼저 저를 어쨌든 마주했을 때 저의 인상과 뭐 처음 만나고 후에 변화한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만남을 말하고 싶은데 첫 만남 상당히 많이 까불겠구나라고 생각해 저한테 한 말 있어요. 보자마자 싸움 좀 해요? 복싱했다면서요. 제가 동부 이촌동 망치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이 친구가 실제 모습일까 캐릭터일까 했었는데 아 너무 민망해요. 많이 놀랬습니다. 당황한 게 카메라를 담디긴 했었는데 그냥 사실 귀여웠어요. 귀엽고 건방지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런 동생이 한 명 필요했다. 저한테 그런 동생은 잘 없거든요. 아 왜냐면은 누가 봐도 사실 안보현 씨가 그냥 손가락으로 나를 쳐도 안보현 씨가 너무 힘으로 나를 제압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아무리 내가 까불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오히려 이런 강자들한테는 제가 좀 더 까부는 편이죠. 아 까부는 게 아니라 되게 신선했어요. 되게 이런 친구를 정말 처음 봐서 일단 너무 처음 봐서 아 이거 어떻게 리액션을 해줘야 되지? 했었는데 저 앞에서 섀도우복싱을 막 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박수를 쳐줘야 돼. 아 너무 민망하네. 아 그럼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변화하는 이제 딘딘 이 친구 알고 보니까 약간 이런 게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뭐 회식뿐만이 아니라 사석에서도 둘이 술을 마지막까지 마시고 네네, 막 맞아요. 했었는데 정말 마음에 고충 하나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되게 철학 있고 그리고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식도 많고 동생이지만 되게 진중하고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면에 또 그런 모습 보면서 진지한 친구라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안보현 씨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저는 사실 뭔가 그 되게 안보현 씨가 또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우월하고 그리고 그때 작품들도 다 되게 우월하게 잘 되고 있는 그런 배우였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되게 사람이 좀 약간 제가 생각하는 약간 되게 어려운 배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약간 사람이 소탈하고 너무 인간적이어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가식이다 이건 거짓일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너무 섬세해요 사람이 보현 씨가 그리고 엄청 사람을 챙기는데 이게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챙기니까 그런가? 나는 이게 저 형은 컨셉이다. 저 형은 분명히 취하거나 아니면은 카메라가 없거나 아니면은 좀 사람들이 없으면은 달라질 거야 했는데 제가 그때 느꼈죠. 아, 저 형처럼 살려면 힘들겠다. 왜냐면 너무 이게 항상 이 신경이 깨어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보현 씨 보면서.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아 이건 이 사람 천성이다 싶어서 그래서 되게 안보현 씨가 섬세하다는 걸 알면서부터는 이제 되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장난을 쳐도 이 사람이 다 받아주고 뭐 물 좀 떨어지면 갑자기 물을 갖다 줘 이 형이.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로 모두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어서 저렇게 싸움 잘하면 나 같으면 대접받을 텐데 자꾸 싸움 이야기를 강자가 12시에 더 겸손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나 진짜 그래서 되게 아 강인하면서 강한 사람이 이런 건가? 라는 거를 사실 보현 씨 보고 많이 느꼈어요. 네. 아니에요. 제가 많은 모든 분들한테 그러진 않고 사실 그냥 첫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되게 깐깐해 보이고 맞아 네, 좀 사납고 되게 예민해 보여. 맞아요. 그래 보인다고 하는데 또 내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름의 또 오지랖이 있는 것 같아요. 챙겨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외모는 약간 여우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보현 씨는 되게 소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되게 우직하고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아무튼 되게 좋은 거를 다 갖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제작진한테도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내일 보현 씨 온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난 진짜 그 형 많이 좋아해 약간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힘센 사람한테 좀 팍 그거 있어요. 애정이 팍 가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라. 자 아니 어디선가 뭐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 이거 어디서 아 저는 잘생겼단 말을 들어본 적은 많이 없어요. 진짜. 아, 그래? 네, 없고. 그럼 무슨 말 좀 들어요? 대부분은 생각보다 키 엄청 크다. 그래? 여기 생각보다 화면에 제가 안 커 보이나 봐요. 키가 되게 크다. 근데 진짜 88도 아니고 87이 딱 맞거든요. 되게 크다. 그리고 되게 말을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많이 다르다. 내적 친밀감이 좀 생긴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저한테는 약간 고민이었어요. 고충이었죠. 아 내가 어떻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항상 웃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치, 저의 그 편안한 표정인데 그게 외모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건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뭐 그래서 잘생겼단 말은 정말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약간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래도 나 되게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본인이 입으로 하셨지만, 네. 본인이 되게 우월하다라는 우월한 건 알죠. 그냥 키도 그렇고 기럭지도 그렇고 이
이 뭐라 그러죠? 풍채도 그렇고 거기 얼굴도 작고 약간 이런 우월한 건 본인이 그래도 알긴 알죠. 그거죠. 저는 다행인 건 키가 안 컸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건 하나 있어요. 잘 살아. 키 작아도 잘 살긴 해. 나로 봤을 때 키가 안 컸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과 몸이랑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노력형으로 만든 것들이고 하나는 나름 좀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것 중 하나는 그냥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내가 잘생기진 않았지만 트렌드가 다행히도 조금 흘러가고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쌍꺼풀 짓고 되게 약간 이렇게 탁탁 미남 느낌 선이 딱 뭐 굵직굵직하시고 이런 분들이 멋있었는데 지금은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다 생각을 해요. 트렌드가 바뀌어서 나는 우월하다는 아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최우진님이 안보현 너 잘생겼어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계속 들으면서 아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약간 본인을 너무 낮추고 있는데 굉장히 우월한 보현 씨 같은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예. 이렇게 그냥 솔직히 말해서 길 그냥 걸어가면 눈이 가는 딱 외형이고 외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0526님이 두 분 인별그램 마팔 안 한 사건도 있지 않나요? 해주셨는데 그때가 아마 그 백패커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래도 처음이죠. 처음. 네, 처음에. 근데 아무래도 그때는 좀 방송에 약간 그런 게 있기도 했고 그리고 아마 그때는 실제로 보현 씨가 저를 그렇게 막 썩 달가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편집이 된 것도 있는데 제가 맞발을 했다가 끊었어요 일부러. 아 방송 때문에. 네.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했다가 순간적으로 방송에 말을 할 수도 있겠다는 아니지만 그 재미있어서 뭔가 이걸로 인해서 좀 더 재밌게 친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눌렀다가 바로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보현 씨를 사실 다 아니까 보현 씨가 지금 만약에 저를 팔로우를 끊어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것 같아. 왜냐면 형의 그냥 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네. 아 저한테는 사실 그건 무의미하고요. 맞아. 큰 의미는 없고 사실은 뭐 사석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사람이랑 좀 더 이제 뭐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고 싶은 거고 그때는 정말 장난이었습니다. 아 알고 있고. 네.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보현이 형이랑은 사실 알고 지낸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우리가 촬영 때 자주 봤고 그리고 사석에서도 자주 시간을 막 엄청 자주 보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내본 결과 약간 떨어져 있어도 가끔 봐도 되게 편안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에게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요. 그래서 약간 만약에 나랑 조금 어색한 사이거나 그냥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친분이 얕은 사람이었으면은 오늘 형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막 형 오늘 나와준다면 고마워 막 이런 걸 보냈을 것 같은데 그냥 형 왔어 약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오늘 네. 저도 동생 형들이 되게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형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편하게 전화를 걸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근데 철이 딘딘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편하게 전화도 하고 전화가 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 아 나도 변했구나. 이런 보현 씨가 또 INFJ잖아요. 네. 그래서 난 너무 좋아. 나도 같은 거라 우리가 같은 성향이라 이 아니에요? 저 I예요. I예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즈음에 바뀌었을 거예요. 백패커 할 때 즈음에. 네. 그래서 아 이 형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사는지 안다. 누가 물 떨어졌을 때 물 떠다주는 저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저 사람은 약간 이런 게 아니까. 보현이 형이 나 취했을 때 많이 챙겼어. 여러 번 살렸어. 내 삶 여러 번 살렸어.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아직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저의 덕도 있는 것 같아요, 피디님. 안혜리님이 백패커 재밌게 봤어요. 딘딘님과 다시 만나서 방송을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 해보고 싶으신가요? 해주셨는데 사실 백패커가 굉장히 힘든 프로였는데 맞아요. 그거 촬영이 되게 즐거웠어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출연진들의 케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둘 다 백쌤을 좋아하고 맞아요. 우리 다 뭐 백쌤이랑 저도 보현이 형을 좋아하고 또 대환이 형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사실 그래서 촬영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작진하고도 케미도 좋았고
이게 친하지 않으면 사실 그 방송이라고 해도 저는 방송 중에서 이제 고정으로 한 게 많이 없지만 저는 무조건 리얼만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짜여진 것들은 제가 이질감이 들어서 못하겠고 라디오 생방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나가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힘듦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맞아. 더 사석에도 볼 수 있게 되고 전 또 처음이었어가지고 사실 어떤 프로를 하든 뭐 한 번 더 친밀감이 생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백패커가 뭐 연장선이 되었고 뭐가 됐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백패커는 새로운 시즌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장사 천재도 좋지만 같은 PD님이거든요. 백패커 투 하자 그랬다가 갑자기 장사 천재 가가지고 우리가 제가 많이 뭐라고 했었던 언제 오냐 백패커는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예. 자, 보현 씨의 새 드라마가 2주 전부터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SBS 금토 드라마 재벌 형사. 촬영은 지금 다 끝이 난 상태인가요? 네, 딱 23년 12월 31일에. 아, 31일에? 네, 딱 그때 끝났어요. 신기하게. 그럼 딱 그거 하고 그날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약간 그 마무리 파티를 했나? 그날은 또 가족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치. 조촐하게 그냥 현장에 나오셨던 분들이랑 하고 저희가 또 영화관을 빌려서 다 같이 1, 2부를 시사를 하고 나를 잡아서 시사를 하고 또 뒤풀이를 시원하게 했던. 근데 1, 2부 시사를 영화관에서 했을 때가 그 드라마 오픈하기 한 어느 정도 전이에요? 오픈하기 2주 전이었던 거 거의 금방이었구나. 거의 2주, 3주 전? 왜 안 불렀어요? 네? 왜 안 불렀어요? 당신이 뭔데 불러요? 나도 그런 자리에 좀 껴줘. 아 그거 시사회 아니에요. 아 그래? 저희 스태프들만. 아 그래? 네, 저희 스태프 고생하신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만 모여서 하는 거고. 약간 친한 지인으로는 못 가는 거야? 아무리 셀럽이라도. 아 그래? 아 그런 거 안 되는 그러면 거야? 한 명의 시청자분을 놓치는 건데 지금 정말 거. 열심히 4부까지 보셨다면서요? 저 심지어 제 팬들한테 네. 이거 재밌다고 보라고 추천까지 한 진짜요? 그런. 진짜요? 지금 딘딘 이거 뮤지컬을 얼마나 하고 있죠? 저 이거 3년 넘었죠. 왜 이제 불렀어요, 저? 어? 왜 이제 불렀어요? 그 다른 것들은 네. 그 방송사가 달라가지고 그래. 힘들었습니다. 예. 자, 안보현 씨가 여기서 맡은 역할이 재벌과 차남 진희수라는 역할인데 어떤 재벌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정말 그 약간 철부지 같은 아이인데 개구져요. 사실 딘딘이 이 역할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정말 잘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네. 이 드라마에 사실 첫 회가 되게 사람을 끌어잡느냐 안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나 첫 회 보자마자 이렇게 팍 끌렸던 게 내가 꿈꾸던 삶이야. 그렇지. 진희수의 삶이 내가 꿈꾸던 삶이야. 맞아요. 정말 그 캐릭터 설정상 맞아. 정말 부자고 그리고 미운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밉지 않은 맞아. 정말 개구진 밉상 같은 아이인데 가지고 있는 재력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쓰는데 정말 노는 데 진심인 그런 재벌인 아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실 방금 보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역할이 되게 철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느낌? 뭐라 되게 비호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캐릭터인데 맞아요.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되게 약간 금쪽이 같은데 좀 챙겨주고 싶고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 저는 처음에 욕을 엄청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실제로 재벌분들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설정상 아 왜 우리 백쌤 있잖아. 아 백쌤. 우리의 재벌. 우리의 재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재벌은 그렇지 않지. 근데 이 친구가 진희수가 하는 행동을 정말 금쪽이란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사람들이 금쪽이라고 해서 진쪽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는 행동들이 밉지가 않고 이렇게 사랑을 좀 받으니까 포장이 되니까 한켠으로는 촬영으로 돌아가고 싶은 기분? 아니 그게 연기가 좀 되게 호감으로 잘했어. 그래요? 네, 그 표정에 약간 그 표정들의 디테일함을 본인이 뭐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표정들이 되게 귀여웠어. 뭐 하고 나서 약간 막 이런 표정들이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걸 좋아해 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를 다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주변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이거는 됐다. 그 앞머리 두 개 이렇게 빼는 거는 네. 오른쪽인가? 그 앞머리 오른쪽. 두 개 이렇게 꼬는 거는 네. 왜 그 재벌
머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야 그거? 그냥 제가 극 중에 그 머리를 거기까지 가기까지 정말 많은 테스트를 하고 내리니 올리니 자르니 뭐 많이 했어요. 근데 뭔가 이 친구만의 시그니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백을 하되 이마를 시원하게 까고 옷도 휘황찬란하게 입잖아요. 맞아. 내 앞머리 두 개는 고집을 하자. 그래서 그 머리 두 개를 눈썹에 고정을 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안 움직이더라고. 그걸 후반 중반부쯤에 알아서 스프레이로 아이돌 분들이 그렇게 한대요. 스프레이로 눈썹을 고정을 해서 눈썹이랑 연결시키는 거야? 땜빵이 눈썹에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입술의 시그니처 포즈 이런 걸 만들고 네 해서 뭔가 개연성을 좀 두자. 드라마 여러분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고 자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보현 씨와 이야기 계속 나눠볼 건데 미리 추천곡을 봤는데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유가 제가 제 팬분들을 뽀시렉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되게 이 노래를 제가 추천 많이 해드리고 오늘 좋은 밤이잖아요. 좋은 꿈 꾸시라고 이 노래 추천합니다. 자 좋습니다.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듣고 3부로 돌아와서 안보현 씨와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부서진 마음 조각들이 I'm on my way back home 오늘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불빛이 흐르고 나는 또 멍하니 바라보았지 뮤지컬.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특별 초대석 오늘은 배우라 불릴 듯이 제일 멋진 남자 안보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성경님이 보현님 어깨 깡패라 화면이 꽉 차요. 크크. 5721 하나님이 안보현 물 마시는 모습도 섹시해. 강희종님이 30분 진짜 순삭이다. 진짜 저도요. 놀랐어요. 라디오 근데 보현 씨 라디오 좋아해요? 군대 있을 때 진짜 많이 들었고요. 사실 그때는 뭐 들을 수 있는 그쵸, 게 없어서 할 수 많이 있는 들었었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때는 컬투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SBS라 다행입니다. 네, 딘딘이 없어서. 예. 네. 라디오 좋아하시면은 나중에 저 뭐 휴가하거나 이럴 때 저 대신 스페셜 DJ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감히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나예요. 싸움 짱인데. 형,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형이 제일 세다니까. 다음 넘어가시죠. 자, 2부 끝에서 저희가 재벌 형사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 일단 좀 우리가 드라마 이야기를 어쨌든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태원 클래스에서도 부자 역할을 맡았고 이번 생도 잘 부탁해에서도 부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참 희한하게 보현 씨가 이렇게 되게 부유한 역할을 많이 맡는데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아니면 감독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야. 너가 이 역할을 왜 하게 됐는지 내가 뭐 이런 걸 생각했었어. 근데 이게 너랑 잘 어울렸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해. 저도 궁금하긴 한데 이태원 그러니까 다 색깔이 너무 다르긴 해서 이태원 클래스는 이야기에 시작되는 그 악역 저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라서 그 나쁜 악역이었고 또 다른 색다른 부자였고 이번 생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너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환경이 또 부자였고 이번 역 같은 경우는 그냥 작가님이 저랑 마이네임을 같이 했었는데 이건 너 거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대본 받기 한 몇 달 전부터 대본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하네요. 왜 재벌 역할을 저랑 완전 다른 근데 진짜 제가 아는 보현이 형은 재벌이랑 거리가 멀어. 좀 많이 멀어요. 정말 멀어.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자연인 쪽에 가까운 사람이지. 자연 그 맞아. 재벌보다는 자연인에 가깝죠 사실. 뭐 캠핑 좋아하고 막 자연을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그냥 약간 조용히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는 거 좋아하고 약간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이렇게 부자 역할을 좀 하면 약간 이 대리만족을 느끼나요? 아니면은? 이게 연기의 정말 배우들의 재벌 정말 좋은 장점 중 하나인 그치, 것 같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어쨌든 할 수 있으니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극 중에 DJ가 되면 물론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또 고증을 해서 또 연습을 해서 연기를 승화시키고 그걸 또 평가를 받고 이게 정말 재밌는 직업인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부자랑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렇게 캐스팅이 부자로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더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약간 그렇게 부자 역할을 맡으면 실제로 어쨌든 거기에 좀 몰입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좀 그 작품 하는 기간 동안에는 돈을 좀 펑펑 쓰는 그런 게 있나?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빠져들어서?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지만 캐릭터 따라간다고 이수가 진이수란 캐릭터가 텐션이 정말 높아요. 맞아 맞아. 근데 현장 가면 텐션을 더 높게 만들어주고 사람이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근데 스태프들이 저런 기립박수를 111회 차 동안 안 친 적이 없어요. 진짜? 정말 너무 행복하게 해줬고 그러니까 더 저도 흥나게 해줬구나. 사람인지라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돈을 가지고 돈으로 플렉스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옷을 맞추고 단체로 극 중에 단체 MT를 갔어요. 아 잠깐 촬영 중에? 네. 촬영 중에 제 사비로 회식을 한번 하시죠. 할 때 된 것 같은데요. 했는데 회식 말고 MT 한번 가는 거 어때요? 촬영 중에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에 가서 1박 2일 동안 진짜? 200명이 그거를 근데 보현 씨가 플렉스를 네. 그러니까 너무 당했네. 아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니까 오케이 네. 가자 가자. 정말 너무 너무 행복했고 다른 작품에서도 이렇게 뭔가 단합이 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좀 가까워지면은 작품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캐릭터들의 약간 끈끈함. 맞아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자 드라마를 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 역할입니다. 뭐 헬기는 아마 대역을 하셨을 거고 바이크는 네. 실제로 타셨을 것 같은 생각이 네. 좀 들던데. 바이크도 뭐 실제로 바이크 탔었고요. 그리고 제가 요트를 극 중에 타는데 요트를 타는데 그 요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반포에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진짜? 네, 시험을 쳐서 아니면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대역을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대역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네, 그건 대역으로 할 수가 없고 사실 제가 키가 크고 하다 보니까 저의 그 걸맞는 뭔가 그 막 머리 헤어스타일이랑 이런 걸 비슷한 품체를 가지신 분이 잘 없어요. 그럼 뭐 스턴트 같은 거 할 때도 형은 거의 형이 다 거의 해야겠다. 제가 거의 다 했다고 봐야죠. 거기서 만약에 제작진들이 또 스태프분들이 또 막 기립박수 했으면 요트 또 샀겠네. 이거 우리 거 타고 좀 돌자 하면서. 요트는 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예. 자 나중에 그러면은 작품에서 좀 한번 이런 직업은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거의 근데 되게 다양한 직업을 많이 했잖아 작품에서. 근데 제가 악역을 한 게 이태원 클라스밖에 없어요. 악역 말고 직업. 직업. 그러니까 뭐 사실 그냥 직업도 좋지만 악역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제 많은 분들은 악역을 많이 했다 생각하시는데 제대로 된 악역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군인도 너무 좋았지만 특수 직업 뭐 소방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국중으로 따지면 시대극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건 직업을 뭐 어떻게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시대극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투랑 약간 이런 게 좀 시대극에 어울려. 그래요? 말투나 이런 게 약간 선비 쪽이랑 좀 어울려. 제가 또 부산 고향이 부산인데 사투리로 하는 연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918님이 노래왕도 잘 봤어요. 사극도 멋지던데 로맨틱 퓨전 사극 도전해보세요 해주셨는데 이 로맨틱 퓨전 사극 원해요? 아니면 약간 액션이 있는 사극을 좀 원해요? 뭐 둘 다 너무 감사하긴 한데 사실 지금 나이대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도전해보는 걸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둘 다 도전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뭐가 더 좋고 이런 건 없어요. 이번 드라마 이제 재벌 형사 하시면서 만족도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별 다섯 개면은 별 내가 볼 때 5개 넘어갔을 것 같아. 5개 넘어가요. 진짜 넘어가요. 저는 물론 작품이 지금 너무 2주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그냥 웃음삼아 뭐 시즌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때 전 말씀드렸어요. 높으신 분에게 똑같은 스태프분들과 똑같은 감독님과 하면 전 진짜 하고 싶다. 왜냐하면
많은 드라마를 한 건 아니지만 최상이었어요. 별 다섯 개로 부족해요. 제가 그 보현 씨가 어쨌든 나오는 거를 어쨌든 지인이고 친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 알고 뭐 뜨거나 이러면 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강심장인가를 봤는데 거기서 보현 씨가 이제 막 그 지현 씨죠. 그 파트너 역이 지현 씨랑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형이 되게 이 작품이 엄청 마음에 들었고 여기 사람들이 다 좋구나 하면서 맞아요. 저도 약간 그 드라마 보면서 이제 여기 나오시는 이 배우분들을 다 되게 좋은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되더라고. 정말 네.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시즌2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 아닌가?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또 궁금해 주시고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시즌2? 네. 뮤지컬에 나왔으니까 돼. 아 돼요? 돼. 우리가 시즌2 만들어줄게요. 또 그렇게 되구나. 근데 왜 혼자 왔어요 오늘? 네? 왜 오늘 혼자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아, 누구 또 같이 나올 수 있는 역할 분들이 또 계셨을 텐데. 누구를 아니요 말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로, 너무 케미가 좋아 보여가지고. 하나로 부족하. 아니 컬투쇼는 두 분이서 나가지 않으셨나? 그렇죠. 두 명이서 지현 씨. 아니. 지현 씨가 또 다른 드라마를 찍고 있고. 아, 그래. 바쁘시구나. 네. 아니, 다 좋습니다. 보현 씨만으로도 꽉 찹니다. 요것은. 예. 말에 가시가 있네. 자, 저희가 미리 받아둔 질문과 실시간으로 들어온 문자를 많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게 팬미팅에 대한 거였는데 사실 작품이 끝나거나 이러면은 좀 팬분들하고 이렇게 팬미팅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작품과 작품 사이에 텀이 있으면 네. 아직 팬미팅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네. 제대로 이제 팬미팅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아, 그래? 네. 왜냐면 일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내가 무슨 팬미팅이야 이러면서 그냥 조금 제 자신 낮췄던 적이 많은데. 아, 보현 씨가 굉장히 약간 겸손해요. 겸손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뭐가 좀 준비가 됐을 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근데 올해는 진지하게 네, 팬분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려고 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분들이 막 팬미팅 하면은 약간 그런 거 하시던데 노래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네. 박은빈 씨는 보니까 춤추시고 춤도 추시고 맞아요. 보현 씨는 복싱 하나? 저요? 샌드백 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파트너로 올라오시면 제가 스파링도 한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보현의 리결 어때? 주먹 펀치 대 펀치 대결. 펀치머신 세워놓고 팬분들이랑? 펀치머신 세워놓고 안보현의 리결 치는 거야. 많이 오시겠다 참. 아 근데 멋있잖아 샌드백 치는 거. 없긴 하겠네요. 여러분 실제로 본 적 없죠? 없죠. 더 무서워. 봤죠. 보셨구나. 자, 1726님이 오늘의 안보현 씨 TMI 궁금해요 주셨는데 오늘 뭐 하셨는지. 오늘요? 오늘 딱히 한 건 없고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하면서 쉰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명절이나 뭐 구정이나 다 못 내려갔었어요 고향에. 이번 명절에 그러면 내려. 네. 이번에 내려가서 좀 오래 있을 생각으로 할머니랑도 시간을 좀 오래 보내고 싶어서 매번 인사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계속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진짜 팬분들이 주셨던 액자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보현 형이 참 그 할머니에 대한 그 애정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아 참 멋진 뭐라 그래야 되냐 손주고 멋진 어른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늘 했어. 막 우리 부산 촬영 갔을 때도 막 전날 막 가가지고 막 할머니 뵙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 같고 모든 손주들이 다 똑같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걸 제가 좀 잘 못했었는데 또 이번 명절은 내려가니까 그 짐들을 계속 하고 그리고 오늘은 12년 된 편지부터 2주 전까지 편지를 싹 다 모아서 좀 정리하는 읽어보고 네, 그랬던 것들을 했어요. 그래 약간 엄청 선배하다니까 진짜. SNS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뭐 사실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좀 아줌마 같은 성향이 있어. 굉장히 예리한 약간 이런 되게 깔끔하고 이렇게 엄청 정갈한 약간 이런 게 있어.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좀 꼼꼼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자, 8080님이 요리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이번 설에 저희는 식구들끼리 집에 있을 건데요. 명절 음식 말고 가족들끼리 먹으면 좋은 음식 하나 추천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추천 하나 해주세요. 뭐 동부이촌동에서 뭘 먹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동부이촌동 도끼씨는 망치씨는 뭘 드시나. 갈비찜. 네. 갈비찜. 아, 갈비찜. 네. 갈비찜 사실 명절에는 먹고 저는 사실 갈비찜 아니면 새우튀김? 참깨 소스 해가지고. 네. 참깨 소스. 그 깨 소스 있잖아요. 그. 오. 근데 그거 이제 그냥 파는 거 해서 먹어도 맛있으니까. 네. 그거 되게 좋아하고.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제 내려가면 그 명절에만 뭐 잡채나 갈비찜이나 그리고 큰 생선들을 잘 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은 없어요. 항상 그 관리 때문에 아 부담이 돼서 먹고 그런 적 없고 약과 같은 것도 막 마음 놓고 먹어본 적도 없고. 아니 근데 이미 기초대사량이 사실 높아지고 높아요. 저는 2천에 육박 2천인데 2천이 넘는데 먹는 게 또 많다 보니까 한번 먹으면 이성을 놓아버리면 엄청 많이 먹거든요.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아 그래? 저는 그냥 먹으면 100kg까지 그냥 쪄버려요. 아 진짜 관리 안 하면? 네. 아니 제가 보현 씨 보고 진짜 참 건방지지만 제가 아 진짜 이 형 불쌍하다 싶었던 게 한번 우리 그 동물원에서 촬영할 때 계란 한 판을 그때 벌크업해야 뭐 촬영 때문에 이거 몸 키워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서 맞아요. 계란 한 판을 진짜 우걱우걱 막 먹고 계란 있는데 26개를 먹었나? 어 근데 그게 그날만 먹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죠. 계속 그렇게 먹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런닝머신을 뭐몇 시간씩 탄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 진짜 안타깝다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뭐 해야 될 때 또 하고 안 할 때는 또 저한테 보상도 해주고 하니까 그 보상이 크진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6713님이 그럼 보현님 인생에서 운동 안 했던 날은 없나요? 해주셨는데 어때요? 운동을 좀 약간 매일 안 하면은 운동 안 하면 약간 몸이 찌뿌둥한 맞아요. 걸 느끼죠. 네. 사람이 좀 그래요. 아 진짜 하기 싫다. 하고 싶지 않다 하는데 안 하면 또 하고 싶어. 그리고 어깨 부상이 제가 좀 심해가지고 네, 네. 안 했었는데 다 챙겨보는구나. 아 봤어요. 그. 어깨 부상이 좀 심해가지고 안 했었는데 안 하니까 하체를 하더라고. 하체를 하고 자전거를 타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안 하면 안 되나 봐. 이거는 그냥 이번 생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 정찬성 씨 그 채널 나가가지고 한 거 봤는데 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면 되게 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맞고 싶었다고 되게 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방송에는 안 나갔었지만 유튜브에는 안 나갔었는데 뭐 어떤 의미인지 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확실히 저도 알아요. 알아요? 저도 좀 그 치던 애니까 네. 확실히 그 맞았을 때 그 쾌감이 있거든 또. 아,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아니. 아, 나도 박싱 좀 했으니까. 아, 박싱. 아, 맞아. 박싱 했었지. 스파링 했었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그 기분 알면 뭐. 삥 도는데 약간 이렇게 팍 올라오는 그런 거 있거든. 그 정도로 맞진 않았는데. 그 기분을 말한 거예요. 2736 님이 혹시 딘딘 DJ가 보현 씨 앞에서 경상도 사투리 쓴 적 없나요? 4773 님이 딘딘 님이 사투리 부심이 있더라고요. 혼 좀 내주세요 해주셨는데 어디 사투리요? 경상도 사투리를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네. 이제 라디오에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사연 읽을 때도 가끔 뭐 사투리 사연으로 읽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그게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경상도 분들이 들으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 허세가 섞여 있다. 아 그런데 좀 부산 출신이니까 좀 한번 들어볼까요? 되나? 한번 해봐라. 제대로 해봐라. 제대로.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어. 니 뭔데? 네? 니 좀 치나? 보여줄까? 괜찮은데. 아 딘딘 씨가 아.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 광안리 갈까? 광안리 뭐하러 가는데? 광안리 가서 소주 한 잔 빨아삐리뽀 해야 될 거 아이가. 너무 많이 봤다. 이게 어릴 때 바람 뭐 이런 맞아, 영화를 맞아. 보셨던 분들이 맞아 맞아. 어? 네 어디 고등학교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았다는데. 짱구야. 응 맞습니다 이님. 이거 밤 12시에 시청자분들 많이 놀라시겠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아 근데 어때요 그
근데 그 억양이 그 네. 미디어 사투리긴 한데 네. 좀 영화에서 많이 본 그런 거지만 좀 네. 억양은 좀 많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아니, 보고 따라하는 거죠. 아, 그래 다. 본토가 인정하잖아요. 따라하는 건데 맞아. 어느 정도 그 허세는 정말 가미가 되어 있네요. 근데 제가 지금 문장 짧게 해서 그렇지 문장 길게 하면 네. 갑자기 약간 북으로 가요 사투리가. 북한 쪽 강원도 사투리가 갑자기 나온다면. 달라져. 아니 이거 질문을 한번 사투리 말해보세요. 0717님 거? 네. 보현님 배우가 직업이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해보고 싶나요? 어디서 왔더래요? 아니 어디서 왔더래요? 아, 왜냐면 이게 제가 사투리를 경상도 사투리를 반말로밖에 못해. 그러니까 배우가 직업이 아니었다면 어떤 직업을 해보고 싶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싶나요라고 돼 있으니까 싶나 싶었나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저는 네. 사투리로 대답해야 되나요? 아니야 편하시게. 아니죠. 저는 되게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TV 프로그램 돌리다 보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게 거기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심해 들어가고 아마존 가고 나쁘지 않았을 가고 것 같아. 북극에 가보고 남극에 가보고 동 펭귄을 찍고 그런 탐험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카메라를 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거기 면접도 보고 싶어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거 하려면 좀 강인 좀 정신력도 강해야 되고 생존력이 체력도 좀 좋아야 있어야죠. 되잖아. 그죠. 생존력 뭐 저 하나 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서. 맞아. 그런 거 한번 그런 직업이 있다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 나중에 약간 좀 이렇게 촬영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중년이 넘어갔을 때 잠깐 짧은 텀에 이제 휴식기를 가지면서 그런 걸 해봐도 되게 멋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저요? 네. 저는 사실 막 캠핑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도 똑같은 게 그 막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보면은 막 제 꿈이 그거는 있어요. 사실 남극 가보고 싶긴 해요. 제 꿈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런 그러니까 나는 볼 거면 그런 최고의 절경을 보고 막 되게 미스터리한 거를 이렇게 겪어보고 싶긴 해요. 맞아. 아직까지도 저도 UFO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고 피라미드 뭐 이런 거에 대한 나도 피라미드 네, 약간 그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잉카 문명 네, 그런 게 너무 그런 거 궁금해서 있잖아. 주로 찾아보는 편이에요. 김진희님이 아 내가 다 창피해. 8542님이 아 딘디와 청취자로서 창피해. 0526님이 근데 그 사이에 또 늘었네요 딘디님 해주셨는데 는 게 이거구나. 마 진짜 옛날엔 끝도 없었다. 맞나? 아 맞다. 다음에 한번 더 들어보자. 만약에 그 라디오 고마해라. CP님이 들었으면 나 잘렸다. 자 6842님이 보현님은 반대로 안 되는 표준어가 있어서 연습해본 적은 없으세요? 해주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서울에 그래도 좀 빨리 올라오지 않으셨나? 네 저는 그때 스마트폰도 없을 때니까 군대 20살 때부터 왕래는 있었는데 거주를 한 건 23살 군대 전역하고 그때는 스마트폰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을 듣긴 애매해서 지하철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눌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올라서 알바하면서 오이도행 4호선을 타고 아 맞아 그 얘기 했었다. 네. 사람들 말하는 걸 계속 듣고 맞아. 4호선, 2호선. 4호선은 또 바다를 볼 수 있어요. 맞아. 항상 그 사람들 말하는 걸 들으면서 리스닝 하면서 조금 연습을 많이 따라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야 열심히 했네 진짜. 방법이 없으니까. 뭐 스피치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그땐 그랬으니까. 7573님이 저도 형님처럼 몸이 좋아지고 싶습니다. 곧 설이니까 음력으로 1월 1일이잖아요. 그때부터 마음먹고 시작할 건데 형님의 운동 루틴 알려주세요. 아니면 자주 하는 운동 같은 거요 해주셨는데 궁금한 게 지금 하시는 운동은 뭐 헬스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이제 어깨가 좀 회복되고 있어서 다시 복싱을 그냥 취미삼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전 자전거 주로 많이 타는 편이고요. 자전거는 실내 아니면은 사이클로 전 야외 보는 거 야외? 네, 야외 보는 거 좋아해서 한 얼마나 가요 그러면? 한저 서울에서 타면? 부산 간 것도 알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자전거 타고 부산 3박 4일로 간 것도 있고 뭐 강원도도 속초도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자전거가 굉장히 뭐 남성분들한테
좋다 안 좋다를 전 잘 모르겠지만 어. 운동은 확실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엄청나지 사실. 엄청난 유산소고 어. 또 자연을 보면서 갈 수 있으니까 최고의 운동이 아닐까. 그러면은 싶기도 그냥 하고. 집에서 나와서 뭐 멀리 가는 그런 게 아니야. 네. 그냥 아, 오늘 자전거나 좀 자전거 타고 와야겠다 하면은 한 어느 정도 도세요? 한 어디서 어디까지 찍고 온다거나 뭐. 저는 여기서 행주산성 저희 집이 성수동 쪽인데 강남에서. 어 행주산성. 행주산성이 일산. 일산 아 그 네. 파주 쪽. 네. 어 거기 그,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김포 쪽으로 가서 다시 반포대교 잠수기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그게 얼마나 걸리는 코스? 파트너가 있으면 어. 편해요. 뭐 천천히 가니까 뭐 두 어. 시간 반, 세 시간 뭐 이렇게 또 잡고. 와. 천천히 가니까 뭐 세 시간 반. 난 진짜 저도 자전 오히려 그래도 뛰는 거 러닝보다 아 러, 근데 저 러닝도 나쁘지 않고. 좋아요. 러닝. 근데 자전거도 괜찮은데. 혼자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뭔가 매번 이렇게 나가기가 좀 힘들더라고. 근데 팔당 때문에 너무 가깝.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좋아요. 거기 아이유 고개라고 있거든요. 3단 고음처럼 어, 3단 어, 고개가 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어, 저걸 어, 쉬지 않고 올라가 가보겠다. 뭐 이런 와, 그런 거 하면 짜릿해요. 너무 힘들어. 왜냐면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구간함 있고. 아, 저는 구기 종목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농구 잘하잖아요. 이제 배스켓볼 해가지고. 맞아요. 손이 또. 뭐 알잖아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그냥. 아 나도 어디서 반지를 희한한 걸 사가지고 그러면서 어디서 또 반지를. 아 보자마자 아 또 술 취해가지고 또 어디서 또 자빠졌네 이러는데 배스킷볼 배스킷볼. 역시. 자 사오하나 하나님이 동생이 운동을 하다가 다친으로는 배우라는 꿈을 꾸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꽤 진지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살짝 슬럼프가 왔는지 많이 힘들어합니다. 가족으로서 동생에게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요? 해주셨는데 일단 처음 이제 그 모델 생활을 하시다가 배우의 이제 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네. 그럼 좀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 맞아요. 이분이랑 좀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은 처음에 좀 어땠어요? 저는 조금 집에서 무관심했어요. 그냥 그게 무관심 속에서 응원이었던 것 같고 묵묵히 그냥 조언도 없었고 지원도 없었지만 그 묵묵함 속에서 응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조언을 해주면 그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족분들이 뭔가 실망 뭐 오디션에 떨어지거나 뭔가를 했을 때 안 됐을 때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게 최고의 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전해봐요. 이렇다 저렇다 막 응원을 해주든지 뭐 아니면은 막 좀 막 야 그만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거 말고 그냥 묵묵히 그냥 있어라. 그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혼자 자립할 수 있고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놔두는 게 포기를 해도 그렇게 포기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계속 해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맞아.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래퍼 하고 싶다고 까불 때 가족들이 처음에는 그런 말이 안 된다. 우리 집엔 그런 피가 없다. 처음에 그런 연예계 피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사실 제가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는 좀 터치를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가족들이 왜 이렇게 뭐 실적이 없어 뭐 왜 이렇게 뭐 활동이 없어 막 이런 이야기를 했거나 뭐 잘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지레 포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맞아요. 그냥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게 참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저 지혜님이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가본 곳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은 어딘가요? 그리고 오빠의 차 크롱이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해주셨는데 안보현 씨가 약간 그 캠핑 전도사여가지고 뭐 물어보면은 돼버렸죠. 어디로 갈 건데? 어느 지역 쪽으로 갈까? 하면은 맞아요. 막 그러니까 약간 그냥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는 캠핑 이런 스팟이 아니라 아예 그냥 모르는 스팟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왕이면 막 근데 너무 한국에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많아서 사실 요즘 뭐 웬만한 강을 가도 너무 이쁘고 이게 계절마다 바뀌다 보니까 다 이뻐서 어딜 추천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전 바다를 되게 좋아해서 태안 쪽에 안쪽으로 들어가실수록 태안? 더 좋아요. 태안 안쪽으로 들어가면 은하수를 갤럭시를 볼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정말 약간 좀 청정 지역이 많아서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은 그렇게 볼 수 있고 동해로 가시면 또 일본 섬이 보일 정도로. 그래요? 네, 제주도는 또 말할 필요도 없고 사실
태안 쪽으로 가시면 꼬찌해변 이런 쪽 많잖아요. 꼬찌해수욕장 뭐 이런 거 많은데 그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운여해변이라고 있거든요. 운여. 운여? 네, 운여해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 저는 정말 우리나라야? 할 정도로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 울릉도 가봤나? 울릉도 안 가봤다. 안 가봤나? 막 울릉도 갔다 와봐라. 좋나? 죽인다. 왔나? 알았다. 깜짝 놀랐다. 물 들어갔는데 새우가 막 빈다. 독도 새우가. 아 막 빈다. 어 맞나. 막 스노클링 한다 거기서. 가봐야겠네요. 알았다. 울릉도 죽인다. 아 울릉도가 근데 제가 저도 이제 1박 2일 촬영 때문에 많은 곳을 가봤을 거 아니요. 사실 우리도 되게 예쁘다 좋은 곳이다 이런 곳 많이 가는데 울릉도는 진짜 캠핑으로 한번 낯다위가 내가 되게 캠핑의 캠자도 모르는데 오, 울릉도에서 캠핑하면 진짜 낭만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딘뮤와 딘딘의 뮤지컬의 특별 초대석들 새로운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 안보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하림님이 보현님 답변 하나하나가 꽉 차고 진중해서 계속 듣고 싶게 만드네요. 주차하고 라디오 끊길까봐 계속 차 안에서 듣게 돼요 해주셨고요. 윤채영님이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보스의 꿀보이스 덕분에 피로가 싹 풀렸어요 해주셨는데 오늘 뭐 못하신 이야기나 네. 좀 아 이 이야기는 좀 하고 싶었는데 뭐 네. 이런 거는 없으신지 뭐 드라마 이야기나 네. 아니 드라마는 사실 뭐 설 연휴에 결방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진짜? 네. 아 그럼 모르잖아. 욕하려고 가셨어요, 그만? 아니, 욕하려고 가는 게 아니, 많은 분들이 서울 연휴에는 결방을 많이 하긴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다음 주에 나와요? 다음 주에 나오죠. 아, 잠깐만. 아, 그럼 범인 알려주고가. 아, 결방을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네. 더 이제 몰입하고 한 번 더 보일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영상, 예,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나갈 건데 재벌 영상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가 이 생방이라서 부담이 될 줄 알았는데 재미가 있어요 확실히. 왜냐면 DJ가 또 그런가 DJ가 봐요. 또 걔한테 아이가 또 컬투쇼 김태균 선배님이 너무 잘하시더라고. 딘딘이랑은 컬트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는. 아니, 거긴 방청객도 있고 막. 뭐 딘디나 딘디나 이렇게 제가 네. 안 부르고 철아 본명을 많이 그쵸, 부르는데 그쵸. 네. 이렇게 딘딘의 뮤직하이에 나와서 생소하지 않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진짜로 다음 작품 하시거나 그러실 때 또 한번 나와주시거나 아니면 스페셜 DJ도 또 한번 자리 비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옆에 항상 임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말문이 트이네요. 네. 아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막 작품들 이번에 나와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영상들 보니까 보현 씨 굉장히 주정뱅이로 만들어놨더라고 이미지를. 그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안보현 씨가 술을 제일 잘 먹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소문을 다 내고 다녔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나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안보현 술 제일 잘 먹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흐트러짐이 없어 사람이. 그리고 강요하지도 않고 혼자 마시고 있고 술 먹고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나는 술을 진짜 잘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선 안보현 씨가 1등인데 그 이야기가 다 빠졌더라고. 뭐 방송이니까. 되게 막 이렇게 붙잡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붙잡지 않아. 그냥 혼자 계속 마시고 있어. 저 좀 붙잡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내가 그 템포를 항상 맞추려다가 이제 내가 쓰러지면 이제 보현 씨가 저를 이렇게 들쳐매고 이제 택시 저를 태워서 보내는 아주 감사합니다. 멋진 형입니다 진짜. 에이. 저런 아들 낳고 싶어 나는 진짜 듬직할 것 같아. 자 재벌 형사는 아쉽지만 이번 주 쉬어간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5회가 밤 10시에 방송되니까 드라마 재밌게 보신 후에 저희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SBS 금토 드라마 재벌 형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드라마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유명한데 제가 정말로 추천할 만큼 딱 재밌고 우리가 좋아하는 약간 간결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막
어떤 드라마를 봐야 될 때 마음 준비를 하고 봐야 되는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 그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보면은 굉장히 짜릿하고 사이다적인 사이다적인 요소들이 많은 드라마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중요한 날인데 또 축하하는 아직 0대 0입니다. 네. 방금 오바이드 킥을 했는데 사이드에 맞아가지고 아쉽게 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보현 씨 추천곡입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면서 저는 보현 씨 보내드리고요. 제 추천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 대박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